예, 오늘 주제는 이제 우리가 남자들이 과연 소변을 보는 것이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여자 요도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요도는 짧습니다. 2cm에서 3c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으면서도 이렇게 관 형태로 직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요도는 상관없이 이렇게 서서 보건 앉아서 보건, 뭐 서서 본다는 게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앉아서 보는데, 앉아서 봐도 이렇게 직선이 변함이 없이 이렇게 소변이 이렇게 쭉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소변을 앉아서 보든지 서서 보든지 상관없이 요도가 깨끗이 비워지는 이렇게 짧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 요도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남자 요도는 이렇게 20cm에서 25cm 정도 되는 긴 S자형, 우리가 한번 꺾어지고 두번 꺾어진다 이렇게 해서 더블로 꺾어지는 더블 S자형의 긴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남자분들이 만약에 앉아서 소변을 본다면은 이렇게 S자형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렇게 서서 소변을 보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긴 S자형으로 되어 있는 관이 이렇게 잡아당기지게 되는 이런 효과, 즉 직선에 가깝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직선으로 되어야지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경을 꽉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잡아당긴, 즉 더블 S자형의 구조에서 약간의 직선형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소변을 보게 될때 이렇게 소변이 시원하게, 이렇게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이렇게 엉경이 압박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소변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요도에 소변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틀어야 됩니다. 이렇게 트는 거는 뭐 일반 남자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년 남성분들이 이 그림은 정말 심하게 많이 젖어 있는데, 이렇게 흥건히 젖어 있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요도에 약간 남아 있는 요 소변이 아니라 방광에 남아 있는 소변이 이렇게 바로 완전히 비워지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이렇게 바지가 흥건히 젖게끔 되는 이런 형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소변 보기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소변을 보는 말미에 방광과 요도를 연결하는 관략근을 꽉 한번 쪼게 됩니다. 쪼 한번 지금 한번 쪼아 보시죠. 방송을 보고 계시면 한번 쪼아 보시죠. 쪼아 보시면은 이렇게 요도내가 음압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꽉 쪼은 상태에서 한번 풀게 되면은 이제 방광에 남아 있는 잔요도, 이렇게 음압이 형성된 요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나감으로 인해서 방광에 있는 잔요도 완전히 비워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이제 잔류가 남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가 위생적으로 대단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바지가 흥건히 젖어 있게 되는데, 일단은 위생적으로도 보기가 안 좋고, 일단 사회생활을 하실 때도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의학적으로도 이제 잔류라라고 하는 거는, 즉 소변이 남아 있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서 이제 균도 침범되기가 쉽게 되어 있고, 염증도 잘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깨끗한 옷을 말릴 때도 꽉 짜내서 말리는 것이 이제 그 옷을 깨끗하게 말리는 방법이 되듯이, 방광에 있는 이제 잔뇨도 없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이제 인체와 사회생활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좋기 때문에, 이런 방광의 잔뇨는 반드시 비워내시는 것이 가장 남성분들의 이렇게 의학적인 측면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여성분들은 또 저한테 그런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이제 앉아서 소변 볼 때는 안 튕기던데, 서서 소변을 변기에서 소변을 보니까 변기를 많이 튕긴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랬을 때 가장 남자분들이 서서 보면서, 즉
서서 소변을 봤을 때 이제 잔뇨도 안 남고 남자분들의 비뇨기과적 건강에 가장 좋은 게 되지만은 또 다른 측면 안 튀기게 하는 방법이 바로 남자분들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이제 파리 그림 있으면은 파리 그림을 향해서 쏘시면 되고 파리 그림이 없으면은 이제 그 파리 그림이 있는 위치 바닥에서 5cm 정도 되는 그 위치를 향해서 소변을 쏘게 되시면은 가장 튀기지도 않고 아주 올바른 아이디어라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확실히 서서 소변을 보시기를 제가 확실히 권고해 드리겠습니다.